부동산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알아보면 좀 낫죠. 이번에 바뀐 건 뭘까? 기존의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일부 지역을 묶어놓고 그리고 9억 이상의 이렇게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어느 지역을 정해서 과열 지역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개발 못하도록 이제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또 이번에는 또 이제 갭 투자를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규제를 해버렸어요. 갭 투자라면 내가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줘. 그리고 이제 아파트 살때 대출을 받아서 전 대출을 받아. 이제 5억짜리면 한 옛날에는 한 5년 전, 3년 전에는 5억짜리만 3억 5천, 4억까지도 대출 받았거든요. 4억 정도, 3억 5천 대출 받으면 그중에 4억 원 정도는 전세로 줄수 있는 거지. 3억에서 4억 정도, 5억짜리 아파트를. 그러니까 내 돈은 별로 들이지 않고 현금 없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채만 한게 아니고 두 채, 세 채, 네 채. 그러면 그 이자 감당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몇달 지나면 몇 년도 아니야. 아니 6개월, 12달도 한 달도 아니고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지나면 올라. 그래서 이자가 다 나와. 오르니까. 1년 지나면 한 10%, 20% 올라. 막 계속 오르니까 이제 그냥 안정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갭 투자로 이렇게 이익을 본 사람은 이게 빚으로 돈을 끌어모으네 해서 이제 갭 투자해서 두 개, 세 개, 열 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걸 못 하도록 내가 집을 사서 입주를 하면 입주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가 두 개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아예 차단하려고 이번에 대책을 세웠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전에는 9억 이상의 이렇게 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9억 밑에도 5억 이상, 6억 이상 되는 이런 아파트까지도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법인으로 이제 돼서 회사나 아니면 어떤 법인으로 된,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예전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법인으로 된 것까지 다 잡는다고, 일잡듯이 다 잡겠다고. 그 편법으로 많이 했어요. 법인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를. 이번에는 세금이나 이렇게 규제 이런 것들을 법인 것도 이제 다 잡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냈죠.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에요. 집값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가격이 다 이렇게 내려가고, 사람들, 자영업자는 죽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거 아니었나? 그래, 떨어질 줄 알았지. 그리고 좀 떨어졌어.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네. 다시 또 불붙기 시작하네. 울산에도 내가 이렇게 방송국에 한 번씩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 하우스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세우거든요. 하우스? 모델하우스? 줄을 서가지고, 줄이, 끝까지 줄을, 아,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도 여전히 뜨겁구나. 그리고 식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불붙고 있구나. 그러니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도대체 어떤 현상이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일단은 이제,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 우리가 코로나 생기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경제가 이제 다 마비된다. 다 망할 거 아니냐. 이제 그 너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연준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두 번씩 세 번씩 엄청나게 단행을 하고 회사채까지 사준다. 부실채권까지 다 사준다고 뭐 계속 그러고 국민들한테 돈도 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더불어 우리 한국은행에도 0.5%이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25%이나 했어.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를 많이 했다고요. 금리 인하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이 풀리면서 돈이 흔해지는 거예요. 돈이 흔해지는데 은행에다 두면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으면 은행에다 둬도 소용이 별로 없는 거지. 아직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자를 붙는데 적금을 해봐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적금을 둬도 겨우 2% 조금 넘던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돼. 금리가 더 떨어져가지고 2%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 1%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니 뭐 그냥 예금 금리는 아예 예금 이자는 거의 없고 이제 적금 이자는 조금 있어도 그것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3%, 4% 되는데 내 돈이 해마다 이렇게 100만 원 있으면 해마다 3%씩 늘어나지 내가 자산이 똑같은 건데 그냥 은행에다 두면 마이너스가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할줄 아는 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다 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 부동산이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는 정책을 저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을 뭐 구입해서 갭 투자를 해서 돈 벌고 하는 게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서민들한테는 그게 잘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능하잖아. 우리는 무슨 그거를 무슨 갭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대체로의 서민들은 특히 이제 20대 뭐 이렇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집을 언제 갔지?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이렇게 평생을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암울한 20대, 3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면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정부가 지금 이 정부는 또 과거 정부는 정말 무능했네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미국에 이제 이렇게 그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3만 달러 갓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나 더 높아. 그런데 도시에 살면 주택으로 쓰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거 안 달, 집을, 집값은 뭐살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만큼 또더 이상 비싼 거고요. 월세가 장난이 아니야, 이제. 집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월세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아요? 그 중에 50% 60%가 집세로 나가는 거예요. 밥값하고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어떤 경우는 뉴욕 같은 데 중심에 가서 살려면 70%, 80%가 이제 그집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미국만 그러냐? 세계에서 제일 심한 데는 홍콩이거든요. 홍콩이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싸요. 우리가 200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IMF 지나고 2000년이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들이 계속 상승해요. 우리나라만 상승한 거 아니에요. 우리 노무현 정부 이렇게 비판할 때, 노무현 정부 잘못했다고 비판할 때 제일 먼저 1순위로 나오는 게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바다 이야기 이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대책을 잘못해서 그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장난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갔는데 더 많이 올라간 나라가 훨씬 더 많아.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어요. 세계적으로 다 올라갔던 때가 그 시절, 2000년도부터 2008년, 9년, 2008년까지, 리먼 사태 생기 전까지,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죠. 미국 같은 데는 투기가 너무 심해서, 버블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2007년 겨울에 리먼 사태가 생기면 2008년에 폭락하게 되는, 세계 경제 위기가 2008년에 딱 생기게 되는 그 이유가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하는데 빚이 끝도 없이 빚을 내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부실한 사람들까지 다 빚을 내주고, 빚 위에, 빚 위에, 빚 위에, 빚 위에, 밑에는 이만한 바늘로 엄청난 큰 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격이었어요. 그게 당시에 2008년까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계속 대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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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은 엄청나게 계속 비싸지지 하니까, 나중에 뻥 터진 게 이제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생긴 일들이요, 전부 다 보면. 금리가 높으면 대출할 생각을 하겠어요? 집한채 겨우 갖고 있으면 땡큐죠. 집을 한채더 하려면 이걸 현금 가지고 집한채더할수 없잖아. 3억 만드는 것도, 2억, 3억 만드는 것도 정말 몇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지, 평생을 노력해야지 3억 만들어서 집한채 겨우 사는데, 한채 어떻게 더 사?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대출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가 그렇게까지 안 싸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 또그 위에 이제 실물 경제도 인플레가 계속 올랐죠.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밥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부동산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근데 부동산 오르는 건 물가상승률에 별로 치진 않는가 봐. 사실 물가의 상승률에 가장 큰 타격은 내 집값이, 내가 살 집이 값이 오르면 더 이렇게 그게 부담이 더 큰데, 물가상승률에 껌값이 얼마냐, 얼마나 올랐냐, 뭐 배춧값이 얼마나 올랐냐, 쌀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걸 가지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아직은 쌀은 사 먹을 수 있고 배추는 사 먹을 수 있는데, 집을 사는 거는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지금도 이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우니까요, 시장에 돈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주머니엔 돈은 없는데, 내 주머니엔 돈은 없는데 시장에 돈은 많아. 그래서 그 돈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쌓여서 쌓여서 이렇게 한 돈도 있겠지만, 많은 그거의 두 배, 세 배의 것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융통을 해서 사업도 하는 거고, 자영업도 하는 거고, 뭣도 하는 거고, 금융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위험하죠. 지금은 이제 정말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이번 정부는 그냥 이번 정부에 사활을 걸은 것 같아요.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겠다라고. 근데 처음 정책을 내놨을 때 잡지 못했죠. 두 번째도 잡지 못했어. 이게 잡을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라는 게 완벽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이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온 거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5만 명, 10만 명이 저걸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막 그래서 이것도 막아보고 저것도 막아보고, 그걸 안 되는 거지.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면 나올수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엄청 철옹성을 쌓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서민들은 돈을 못 벌어요. 갭투자가, 서민들이 하는 게 갭투자잖아. 여러분들은 말고,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스마트해서 좀 머리가 굴러가는 젊은 애들이 있거든요. 한 30대, 4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 대출받고 전세 내고 갭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채 하고 두채 하고, 사실 이거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큰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현금 자금이 5억에서 10억 정도만 있는 이런,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부자지만 크게 놓고 보면 그분들도 서민이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돈 버는 사람은 이제 그 이상의 사람, 뭐 100억대, 200억대 엄청난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10조 여기 있고 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데 떨어지기가 어렵죠, 당분간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꼭그 자금 대출이 아파트 담보 대출로만 자금 대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출을 또 받는 방법이 많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집을 소유해서 그거를 통해서 얼마 정도 차익을 노리려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이게 어정쩡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훅 가는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정쩡한 사람은 길이 막히는 거죠. 아예 없는 사람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본래 돈벌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고, 어정쩡하게 현금 한 5억 정도 있는데, 한 10억 정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굴리다 굴리다 이렇게 방법이 없어진 거지, 이제. 물론 돈 많은 사람도 갭 투자를 100채, 200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고, 진짜. 어쨌든, 이래 되면, 부동산 거래가 지금도 거래 절벽돼서 이렇게 내가 가진 집을 팔기가 어렵고, 특히 옛날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 더 어렵죠. 옛날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놔도 아무도 안 사가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당분간 부동산 쪽으로는 참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좀 현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